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시장의 체력이 저하가 되고 있다. 아, 대부분 매매 주체들이 관망한다. 이런 결과가 결국 거래 대금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월 11일 날 말이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을 합쳐서 거래 대금이 70조에 가까운 65조 원이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제 기준으로 양 시장, 코스피 시장 겨우 5조 원 넘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4조 4천억, 9조 4천억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래 대금의 급감의 수치로 현재 시장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긴축을 계속하겠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침체는 불가피하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시장의 어떤 트리거 또는 반등의 모멘텀이 있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증가가 되고 그 거래대금을 증가시키는 메이저들,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기관들이 어떻게 어떤 수급의 변화를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태 속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다,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러나 매직타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서 관심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시장의 체력이 저하되면서 거래대금이 급감했다인데요. 자,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경우에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뭐 현재 조금 뜨고 있는 아니면 뭐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이나 테마 좀 알아볼까요? 네, 정신없죠. 역시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우주항공 또는 방산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던 원전 쪽으로도 매기들이 조금은 몰리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지금 중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류 수송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날은 동방이라든가 그리고 어저께 리튬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만은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저점권에서 돌아서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전히 매각 이슈가 있는 케이카라든가 또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동방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의 경우에도요, 사실은 뭐 특별한 재료가 있기보다는 하나의 순환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3,335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급락세가 연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대 양봉이 연출됐던 이러한 자리들의 저점들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거래가 실리면서 과연 중국의 물류망 차질로 인해서 물류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얼마나 될지는 그거는 뭐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동방 같은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인공 로봇 칩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뭐 AI 칩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마인드랩을 비롯해서 급등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연동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기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상승 다이아몬드가 연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의 강도가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만 다시 좀 더 수반이 돼준다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러 가는 이런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엠텍과 케이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징적인 흐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순환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업종 내에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들께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코스맥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든가 미국, 동남아 쪽에 현지 생산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한 600여 곳에 이 화장품 ODM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장품 회사가 생긴다고 해서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생산시설까지 갖추기에는 힘들겠죠. 거기에 또 중국의 매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51%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이야 뭐 확산 일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정책 속에서의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 좋은 소식도 하나 전해졌죠.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시장 수요 미국, 중국에 이어서 3위인데요. 우리 K-뷰티가 일본 시장에서 수입 대상국 1위를 차지했다는 이런 소식도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국내외적으로 중소회사들이 이 코스맥스에다가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의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안정적인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빨간 다이아몬드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흔들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양봉 절하한 단기 매수 시그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6만 3천 원을 여러분들 이탈가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6만 3천 원만 지지가 되신다면 흔들릴 때마다 저가의 매수 전략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짧게 잡자. 7만 2,500원 오늘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스 ODM 화장품 업체의 강자인데요. 중국의 코로나 정책 전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